태풍 마이삭이 북상 중에 있습니다. 종일 비가 올 것을 예상을 하고 단단히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9월 초 여름의 끝자락이기도 하고 가을의 초입이기도 합니다. 40여일간에 내린 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고 강계 전체가 탁도 회복이 거의 되었습니다. 초가을 과연 녀석들은 여울에 붙어 있을지, 깊은 소로 내림 쏘가리를 시작했을지 녀석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찾은 이곳은 동강입니다. 와, 시원하다. 동강 역시, 아, 찌릿찌릿하다 진짜. 와, 올해 겪어본 수온 중에서 가장 차갑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물에 쏘가리가 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맑기도, 와, 종일 비가 왔는데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아직은. 오늘 저녁쯤 되면은 이제 탁도 안 좋아지겠죠? 비가 왔으니까. 아침부터 출발해서 몇 시간 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오후 1시 넘어 이제서야 낚시를 시작합니다. 오전장을 못 봤습니다, 비 때문에. 비 맞고 좀 할 계획이었는데 너무 많이 와갖고. 그리고 또 오늘 밤부터 태풍이 올라오죠. 마이삭이라는 태풍이 또 지금 북상 중에 있습니다. 아, 조금 제 마음은 딱 훤한 대낮에 4자 하나, 3자 하나 딱 잡고 출수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경험상 보면 정말로 고기가 안 나옵니다. 오늘 이 여울 상목 하목 한번 다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상목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바닥이 뭐 이렇게 큰 돌들은 없습니다. 이쪽 지역은 제가 좀 잘 아는 곳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안반이 좀 있고, 뭐 드론 영상에서 아마 좀 구별이 되지 않을까. 건너편 바짝 붙어서 보면 한 10m 정도가 굉장히 깊은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올 겁니다. 깊은 수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꼬로 건너편 쪽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 호박돌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울에 붙지는 않겠지만, 야간에 보면 건너편 물골 쪽에서 이 얕은 데 쪽으로 먹이활동하러 들어온 녀석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피딩을 위해서 주간에 한번 탐색 차원에서 지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장을 어서 볼 거냐, 이것이 관건이다. 가끔씩 여름에도 또는 가을에도, 이 초가을에도 흙물이 젖다가 다시 맑아지면 하목이 먼저 붙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본 거고, 요 하목, 저 위에 상목 이렇게 두 군데 정도를 한번 탐색을 해봐서, 저녁 피딩에 어디를 할지는 아직 생각은 안 했지만, 탁도가 안 좋아질수록 여울에 붙는다고 말씀드렸고, 산소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녀석들이 이제 유속이 좀 강한 곳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비가 와서 상류해서 탁도가 이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지금. 와, 일단 헤비싱킹이죠, 일단. 이 수심이 낮으니까. 유속도 있고 그럴까. 일단 비거리가 좀 제일 좋으니까 저한테 갖고 있는 것 중에 최대한 탐색 차원에서 무겁고 롱캐스팅이 가능하고 빠르게 탐색이 가능한 것들이니까 탐색은 헤비싱킹 타입이 제일 좋죠. 입질을 먼저 한번 빠르게 받으면 이제 서스펜 타입으로 딱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딱 먹기 좋게 그 층에다가 딱 꽂아주죠. 크, 말은 멋있어. 꽂아준다고 먹나? 어우, 놀래. 오, 보를 걸었습니다, 보를. 아, 이 동중에 뭐가. 어우, 놀래. 아,
뭐만 딱 건들면 그냥 바로 꽃에 딱 들어가죠. 자동반사요. 비온다. 비가 온다. 비가 와. 많이 오겠다. 에이, 멋지다, 비. 드디어 비가 옵니다. 아, 비 많이 온다, 또 비도. 짠나냐. 각오는 했겠다. 나이스! 각오는 했겠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사이 좋아. 비가 와도 나쁜 나온다는 거. 좋아, 좋아, 좋아. 흘리면 안 되지. 야, 한 번도 얼굴 안 보여줘. 미치겠다. 어디쯤 왔는지 모르겠어, 지금. 다 온 거. 와. 어, 쏘아리입니다, 이거 분명히. 거의 초기 왔습니다, 이거. 쏘아리가 아니면 사자입니다, 이 정도. 사자, 사자. 와. 여울발에 제발. 아, 발 하나 걸렸어. 야, 이거 라이드 크게 한번 하면 터집니다, 이거. 으아, 아우! 와, 빠질까봐 바늘 하나 걸렸어. 와, 진짜. 놀래라, 진짜. 와. 역시 이 비에 제가 해냅니다. 미치겠다. 기본, 동강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 멋지다, 사이즈. 와. 아, 지금 랜딩 중에 바늘이 하나 부러졌어요. 요 바늘은 없잖아, 지금. 그죠? 이 바늘이 원체 얇은 거라서 이 바늘 하나 부러졌고 오다가 요거 하나 걸렸어요. 조금 요건 지금 밑으로 간 거고 요건 안 걸렸어요. 바닥에 그대로 있고 이렇게. 요렇게. 지금 배바늘 하나 걸려갖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바늘이 하나 또 이 상태로 잡은 겁니다, 지금. 와,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배반을 하나 딱 걸린 거야.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이러면. 와, 나 이거 빠질 줄 알았어, 진짜. 저 진짜 이거 빠졌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와. 오, 40 한 2? 2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뼈물로 재도 40이 넘습니다. 아, 역시 동강 쏘가리입니다. 아, 마릿수보다는 한 방이 있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역시 한 방이 이 시간대, 오후 3시밖에 안 되는데 나옵니다. 아, 여우를 먹이 활동하기 위해서 건너편에 물고기인데, 최대한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많진 않지만, 저녁 피딩에는 반드시 들어오는데, 낮에도 이렇게 한두 마리씩은 들어옵니다. 먹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들이 많진 않지만은 물골 지형에 건너편 큰 돌 주변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드문드문. 먹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여울 꼬리를 붙습니다. 비가 오고 탁도가 안 좋아지면 점점 더 어디로 본다 그랬습니까, 제가. 항상 여울 쪽으로 온다. 산소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고 탁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여울 쪽에 붙는 것 같습니다. 아주 등 근육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합니다, 정말. 정말 빵빵합니다.
이 정도 급이 바로 동강의 쏘가리입니다. 땡큐 땡큐 땡큐. 와, 너 때문에 오늘 이 비를 좀 덜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아, 땡큐. 우와, 역시 큰 것들은 릴리즈를 해줘도 바로 촐싹거리고 안 갑니다. 우아하게 가는데요? 우아하게 부드럽게 아주 이용을 하죠. 자, 비가 점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북상 중에 있고 비를 좀 많이 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도착해서 지금 촬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넘어서, 12시 넘어서 이제서야 비가 멈춰서 시작했는데 또다시 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오래 할 수는 없겠죠. 안전을 위해서 좀 최대한 안전하게 낚시를 하되 물이 뿔지 않는 선까지만 딱 하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멋지네. 아, 멋져. 역시 쏘가리야. 역시. 근데 반응이 굉장히 큰 액션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것도 딱 정킹을 두 번 딱 짧게 때리니까 그제서 빵 때리더라고. 와. 제가 두 번 말씀드렸죠. 밑에 큰 돌이 있네. 자꾸 밀어. 거기 박히더라고요. 두 번을 빼냈어요. 큰 돌이 하나 있구나. 그 돌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돌에 딱. 호박돌 중에서도 큰 돌이 한두 개씩 있어요. 큰 돌이 또 그 뒤에 딱 붙어 있는 거죠. 아, 예상했던 대로 하목에는 마리수는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 큰 사이즈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딱 한 마리 나오고 잘 안 나옵니다. 아,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상목으로 요 바로 위에 상목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다시 가서 상목에 한번, 상목은 뭐 사이즈보다는 혹시 또 몇 마리 좀 마리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한번 저녁 피딩을 보기 전까지 한번 상목에서 공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동하고 다시 한번 오고 싶은 마음이 드네. 또 야간에 일단 상목을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상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갔고요. 비가 오다 갔다 합니다, 지금. 아, 뭐, 거리는 한 500m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뺑 돌아서 와야 되는데, 참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포지션입니다. 다만 바닥에 큰 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잔 돌들하고, 큰 돌들은 다 박힌 돌들입니다. 이게 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붙을 텐데, 그러려면 조건이 하나 있죠, 항상. 위쪽에 굉장히 깊거나 건너편이 어딘가에 깊어서 은신하는 애들이 이렇게 낮은 데로 전체적으로 다 낮습니다, 열 밑에까지. 다 이 정도 수심, 1m 정도에서 1m 50 정도 수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쪽으로 싹 들어와서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 과연 이 근처에, 저도 이 상목 자리는 처음 들어온 자리입니다, 이 포지션은. 그래서. 위쪽에 또 건너편 쪽에 수심이 얼마나 나올지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깊은 통에서 녀석들 먹이 활동을 들어올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있다면은 제가 서 있는 위치 정도에서 분명히 먹이 활동하러 피딩 시간에 들어올 겁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곳 아까 하목보다는 오히려 더 날 수 있습니다, 마리수는. 근데 물론 근처에 은신한 녀석들이 없다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있을 겁니다. 아, 나올 겁니다. 나온다고 믿습니다. 저 또. 오늘 저녁 시간 여기서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녀석들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좀 위아래 워킹으로 한 100m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스크린 데인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조금 아쉽긴 한데, 큰 돌들이 한두 개만 있어주면 좋은데, 다 없어. 그냥 맨바닥이네.
아, 깊지가 않아. 깊은 데가 한 군데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쪽 건너편 데도 깊어야 되는데, 거기도 별로 안 깊네. 밋밋해. 밋밋한 포지션들은 굉장히 애들, 애들이 이렇게 은신할 데가 없는데. 운동도 아니고, 여기는 잠깐씩 위에서 먹이활동하러 잠깐 들어왔다 빠지는 것 정도 외에는. 그러면 마리수를 하기 힘들지. 험프, 항상 세 가지야. 험프가 있든 간에, 물골이 깊은 게 있든 간에, 큰 돌들이 있든 간에, 이런 형태가 있어야지 녀석들이 거기에 은신을 하고 계속 빠지면 또 들어오고, 빠지면 또 들어오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마리수는 안 되는 거죠, 항상. 곰철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녀석들, 어떤 그런 거를 체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여우를 타고 이동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낚시가 될 수 있겠다, 오는 거지. 나도 이쪽 상봉은 처음 들어오는 데 되겠고. 비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상목에서 마리수 정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될 줄 알고 올라왔는데, 요 위에가 굉장히 깊던가, 건너편이 깊던가, 뭐, 움푹 파인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아주 밋밋합니다. 너무 밋밋해서. 저녁 피딩에 물론 반짝 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저에게 큰 사이즈를 선물해준 그 포지션에서 다시 저녁장 마무리 한 30분 정도로 그쪽에서 보면서 오늘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큰 비 오기 전에 조금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수온이 많이 떨어졌겠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으니까 저녁 피딩도 거의 녹록하진 않겠다. 많이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쨍길 비가 왔습니다 오늘 진짜. 지금 잠깐 걸쳤는데 지금 6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한 1시간 딱 마지막 저녁 피딩입니다. 제가 요 근래 여기 몇 번 들어왔었는데 6시 한 40분부터 7시까지 한 20분 동안 아주 많진 않지만 서너 마리 아주 육질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기대를 하고 들어왔는데 육질을 몇 번 받아봤기 때문에 한 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해수하는데 감자가 놀래라. 고기랑 저랑 같이 쏘가리가 점프하면서 먹은 것 같은 기분도 들어 지금. 일자가 하나 나와줘야죠. 그렇죠, 제 전문입니다. 일자 쏘가리 전문. 지금 태풍 마이삭이 북상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잠깐 지금 비강 소강 상태여서 저녁 피딩을 볼 수 있었는데, 아, 쨍일 비가 왔습니다. 쨍일.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하다가 막판에 막 굉장히 많이 왔었고,
수온도 엄청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차고요. 대기 온도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녀석들 굉장히 예민해서 잘 먹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녁 피딩이 원체 좋은 곳이기도 하고 제가 확인까지 했는데 오늘은 저녁 피딩이 뭐 썩 좋진 않았습니다. 좀 아쉬운 게 좀 있네요. 항상 아쉽죠 뭐. 태풍 속에 좀 비바람 맞으면서 간만에 낚시했습니다. 종일 비를 맞았더니 아주 온몸이 지금 푹 절었는데 악조건 속에 한번 해보자. 오늘 아니면 또 촬영할 날짜가 맞출 수가 없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피싱